도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수도 서울은 도심의 설계와 발전을 통해 한국의 훌륭한 문명을 널리 알릴 수 있게 됐습니다. 몇몇 한국 브랜드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언급을 했기 때문에 되풀이하진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년 동안 가장 크게 변화했던 건 바로 한국인 자신이란 점입니다. 이제 한국 국민들은 글로벌 시민으로 탈바꿈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다른 세계에 대해서 개방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고 외국어도 훌륭하게 구사하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중국의 젊은이들보다 외국어 구사 능력이 더 뛰어납니다. 그래서 25년 전과 비교를 해보면 당시 한국의 여학생들과 소녀들은 그다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사회에서의 역할도 별로 없었고 전통적인 한국 문화에 억압된 상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한국의 여성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교육을 더 잘 받고 대학에서도 성적이 뛰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한국 문명에 있어서도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절반이 숨겨져 있다가 지난 25년간의 변화를 통해서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현대 사회에서 마찬가지로 먼저 여성의 입지를 살펴보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여성의 지위와 입지를 평가해보면 그 사회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지난 25년간 한국 사회가 변해왔다는 건 여성의 지위가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여성 친구들과 말을 해보면 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야심에 비하면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난 25년 동안 달성한 성공 사례를 보면 정말 놀랍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25년 동안 일어났던 긍정적인 변화를 얘기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브랜드로서의 한국, 그러니까 굳이 한국이 좋아서 한국을 방문해야겠다 하거나 한국 제품이니까 꼭 구입해야겠다는 한국의 국가 브랜드를 세우기 위해서는 아직도 노력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해외에서 문화를 홍보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이 따를까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문화적, 정치적인 실익입니다. 한국 문화를 해외에 잘 알릴수록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고 문화의 부가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경쟁의 시대에 살고 있죠. 글로벌화도 결국엔 경쟁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경쟁이라는 게 단순히 제품들 사이의 경쟁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간단한 예로 말씀드리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자동차를 구입한다거나 아니면 휴대폰을 구입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단지 뭔가 물건만을 구입한 게 아니라 꿈도 함께 구입을 한 거죠. 예를 들어서 아이폰을 구입한다고 했을 때 미국의 꿈의 일부를 내가 사는 격입니다. 사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맥도날드를 왜 그렇게 사랑할까요? 음식 자체가 너무 맛있다거나 싸서가 아니라 미국의 그런 꿈의 일부를 선사해주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세계에서의 경쟁은 제품과 서비스만의 경쟁이 아닙니다. 가장 싸고 가장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제품이라서 사람들이 그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구매를 하면서 뭔가 내가 참여하고 싶은 꿈의 일부를 돈을 주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글로벌 꿈에 한국은 아직 합류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한국 문화를 알려야 합니다. 프랑스 사람 소비자인 제가 보더라도 한국의 매력을 갖고 관광객이나 바이어 또는 투자자로서 한국의 꿈의 일부를 사고 싶어 해야 합니다. 그것이 제가 말한 문화의 부가가치입니다. 문화의 부가가치를 갖고 있는 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굉장한 문화의 부가가치가 있는 국가들이죠.
우리는 이들이 보여주는 문명의 매력을 느끼게 되는데 그것은 이 나라가 상징하는 것에 우리가 끌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메이드 인 코리아는 호소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또한 한국 문명이 해외에 더 잘 알려질 수만 있다면 한국 교육의 질, 특히 대학 교육의 질도 많이 향상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